지구촌의 공급망 대란과 미국의 물류 대란으로 미국 내 업계와 소비자들이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자 대형 소매업계가 긴급 대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 대표적인 대형 소매업계는 소형이지만 자사의 물품만 실어 나르는 전세 선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대형 소매업계는 1,000개의 컨테이너에 자사의 제품만 싣고 덜 분비는 미국 내 항구에 도착시켜 하역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자사 체인점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만 개의 컨테이너들을 싣는 대형 선박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여러 회사들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물류 대란 시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은 소형 전세 선박에 1,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그 안에 자사에서 판매할 제품만 선적해 미국에 오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적체가 심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뉴욕 뉴저지, 조지아 사바나 항구 등을 피하고 소형 항구로 입항시켜 하역해 하고 트럭으로 미리 지정한 자사 체인점에 신속 공급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류 대란, 공급 부족으로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 대형 소매점들에서 텅 비고 있는 선반들이 곧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이들 대형 소매업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소매업계의 전세 선박 이용은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어 물품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1,000개를 싣는 전세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하는 비용은 2만 개를 싣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때보다 2배나 비싸다고 이들 소매업계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하나당 사용료도 1년 만에 이미 3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40포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이용하는데 1년 전에는 $5,000였으나 현재는 $16,750로 3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소매점들은 이미 공급 부족으로 제품값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선박 이용 비용의 2배 상승으로 추가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넘기려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